이번 영상은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한달 웨이트 루틴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요 영상을 올렸었는데 되게 공감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감동을 했고,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다이어트 하는 루틴은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진짜 열심히 담아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도 힘드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무려 9일치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할수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웨이트 한다면은 4주 동안, 거의 한달 동안 할수 있는 루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번 들어와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꼼꼼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 웨이트 루틴으로 운동을 했을 때 지금 3kg가량을 뺐고 체지방률이 16.9%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따라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1일차입니다. 첫날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등 운동부터 시작해 줄게요. 첫날부터 하기 싫으면 안 되니까. 다이어트는 매번 해도 저한테도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샌가 정말 예뻐진 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힘들 때는 달라질 애프터를 생각하면서, 또 너무 빠른 속도는 바라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케이블 로우입니다. 초급은 10kg에서 20kg 사이로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중급은 20kg 이상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케이블 로우는 안쪽에 있는 등 근육을 자극해 줄수 있는 운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날개뼈를 모으는 힘으로 당겨 주세요. 손으로 먼저 발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날개뼈를 접고 그 다음 손을 당기면서 배꼽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갈 때 등에 힘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등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세요. 주의 사항은 첫째, 어깨가 올라가거나 그립이 너무 높으면 상부 승모근의 갭이 될수 있으니까 그립을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처음 자세로 돌아갈 때 등에 힘이 빠져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그립을 당길 때 팔로 당기거나 상체를 뒤로 눕지 않도록 해주세요. 프론트 로우입니다. 초급자분들은 5kg 20개 4세트 정도, 중급자분들은 10kg 20개 4세트 정도로 진행해주세요. 언더그립으로 등 하부까지 자극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시작 전에 의자 높이랑 무릎 패드를 맞게 조정해주세요. 이 무릎 패드는 허벅지와 딱 닿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와 날개뼈를 내리면서 가슴을 열어주고, 그립을 잡은 손을 내몸 쪽으로 당겨줍니다. 등 아래쪽까지 자극을 느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얘를 처음에 손으로 당기게 되면 여기 이쪽이 볼록해지는 거 보이시죠? 손으로 당기시면 안 되고, 처음에 날개뼈를 팔꿈치를 안 구부리고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가 펴져 있죠? 여기 힘안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다 당겼으면, 최대 범위 됐으면 그다음 팔꿈치를 구부리고 꾹 눌러서 등 아래 한번더 힘을 줄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천천히 등은 계속 잡고 팔꿈치를 펴요. 그다음에 따라 올라가서 완전히 뜨지 않는 범위까지 뽑아줄 겁니다. 완전히 띄우면 이렇게 풀려버려요. 주의사항은 무게가 멀어질 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무게가 멀어질 때 등에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덤벨 로우입니다. 초급은 5kg 20개 4세트, 중급은 8kg 20개 4세트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자신에게 적합한 무게의 덤벨을 들고 허벅지 바깥 라인에 위치시킵니다. 두 발은 어깨보다 좁은 간격으로 나란히 모아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는데요. 상체 각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덤벨을 팔꿈치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당겨 올립니다. 이 로우 동작을 하실 때에는 날개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팔을 뻗은 상태에서 날개뼈만 뒤로 완전히 굴어준다는 생각으로 또 수축해주세요. 이때 날개뼈를 모으면서 어깨가 떠버리면 승모근이 완충이 되시는 겁니다. 상부 승모근과 날개뼈를 모으면서도 뒤로 눌러줄 겁니다. 주의사항은 등이 둥글게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덤벨을 당길 때마다 상체 각도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허리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로프 암풀다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10에서 15kg 사이로 20회 4세트. 중급자분들은 15에서 30kg 사이로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스트레이트 바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데요. 로프는 허벅지 옆을 스쳐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당겨줄 수 있고 등 근육을 깊게 수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근육을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서 서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상체 각을 숙여줍니다. 호흡을 해서 복부 압력을 잡아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윗가슴에 들어서 고정해두고 반원을 그리면서 당겨주는데요. 허벅지 앞을 딱 스칠 때 로프를 양쪽으로 벌려서 조금 더 깊게 당겨줍니다. 주의사항은 최대 수축 지점에서 2초간 유지해준 후 천천히 돌아가 주시는 거고요. 팔꿈치를 구부러타 펴면서 당기면 팔 뒤에 자극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각도는 고정해주세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곧 좀 있으면 30만이거든요. 도와주세요. 2일차입니다. 오늘은 하체를 해볼 거예요. 하체를 하기 전부터 하기 싫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면 제일 뿌듯한 운동이 또 하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서 운동해볼게요. 특히 하체는 하면 할수록 모양이 예뻐지고 운동한 티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니까 행복하게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힙스러스트입니다. 초보는 5kg 이하 20회 4세트, 중급은 10kg 이상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엉덩이에만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 중 탑 오브 탑입니다. 엉덩관절, 고관절을 굽혔다가 폈다 하면서 엉덩이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척추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요. 패드에 몸을 기대주시고요. 벤치의 경우에는 견갑골, 날개뼈 바로 밑에 패드를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턱을 살짝 당겨주시고 발은 무릎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발이 멀어질수록 햄스트링에 자극이 가고 발이 무릎보다 안으로 들어올수록 안쪽 허벅지에 자극이 갑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단순히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복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준 후 무게를 들어주세요. 둘째, 동작 정점에서 맨 윗부분에서 바로 힘을 풀고 내려오지 말고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초보자분들은 맨몸으로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중급자분들은 5kg 이상으로 20회 4세트 진행해 주세요. 하체 운동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뽑자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하체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을 꼽자면 역시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한쪽 다리를 벤치 위에 올리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맨바닥에서 다리를 올리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플릿 스쿼트와 다르게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한쪽 다리를 벤치 위에 올리기 때문에 더 깊게 둔근과 햄스트링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한 다리를 벤치 위에 올려주시고 천천히 무릎이 나오지 않게 유지하면서 아래로 앉아줍니다. 앞으로 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일어나면서도 무릎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뒤꿈치와 고관절을 펴는 힘으로 위로 일어나주세요. 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할 때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원레그 브릿지 동작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내려갈 때 내려가면서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밀려버리면 모든 부하가 무릎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내려가실 때에는 고관절, 이 엉덩이 부분을 뒤로 눌러서 내려가 주시고 무릎은 최대한 안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무릎이 절대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둘째, 깊게 앉아야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끝까지 늘려줄 수 있습니다. 레그컬입니다. 초보자분들은 10kg 초반 무게로 20회 4세트 정도, 중급자분들은 10kg 후반에서 20kg 중반 사이로 20회 4세트 해주세요. 레그컬은 어렵지 않지만 기구 세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발목 쪽 패드는 아킬레스건 위치에 오게 해주세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세팅해주세요. 턱을 당겨서 머리를 중립으로 유지해주시고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려서 손잡이를 잡아줍니다. 허벅지 뒤에 힘을 줘서 다리를 구부려 주셔야 하는데요. 동작의 초반 부인 15도에서 20도 범위에서는 종아리 근육의 개입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종아리 개입이 많이 되는 게 싫다면 움직이는 범위를 조금 줄여주세요. 주의사항은 첫째, 웨이트를 급하게 들어올리게 되면 무릎 관절에 부하가 될 수 있어요. 지그시 허벅지 힘을 사용해서 들어올려 주세요. 둘째, 엉덩관절 앞부분이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너사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10kg 초반으로 20회 4세트, 중급자분들은 10kg 후반에서 20kg 후반 사이로 20회 4세트 진행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을 자극해줄 수 있는 머신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안 좋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발에 패드에 대주고 가능한 범위까지 다리를 벌려서 세팅해줍니다. 같은 무게라도 가동 범위가 클수록 운동 강도는 높아집니다. 복부에 힘을 잡아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며 다리를 모아주세요. 원위치로 돌아갈 때도 무게에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돌아갑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동작을 진행하면서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째, 허리가 둥글게 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보자 시절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극이 온다고 했던 부위에 자극도 안 오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할 바에는 걷기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확실히 자세가 좋아지고 몸이 예뻐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사이드 투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사이드 레이즈와 프론트 레이즈를 하나로 묶은 운동으로 측면 어깨와 전면 어깨를 모두 사용해 줄 수 있는 운동 루틴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천천히 들어줍니다. 옆으로 벌린 팔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모아줍니다. 긴장감을 계속 느끼면서 원위치로 돌아와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주의사항은 첫째,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높이게 되면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덤벨을 아래로 내릴 때 가슴이 같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선과 가슴은 계속 정면을 유지해주세요. 전거근 활성화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지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전거근과 중하부 승모근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광배근이나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같은 근육들이 보상작용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전거근이 활성화되면 중하부 승모근도 잘 사용되기 때문에 이 활성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개뼈를 전인시켜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실 텐데요. 이게 날개뼈 기본 포지션이라면 전위는 앞으로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후위는 뒤로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쭉 뽑아준 다음에 동작을 할 거예요. 덤벨을 양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팔꿈치의 너비는 최대한 고정하고 팔꿈치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줍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날개뼈가 앞뒤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주세요. 둘째,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벨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전면 및 측면 삼각근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운동이에요. 그립을 좁게 잡으면 전면 삼각근을 강조해서 어깨와 가슴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립을 넓게 잡게 되면 측면 삼각근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얘를 하실 때에는 업라이트 로우는 살짝 더 간격을 좁게 잡고 그대로 팔꿈치를 옆으로 밀면서 이 사이 공간이 남지 않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라면 지금 하시는 동작은 더 넓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디귿자로 들어준다는 거. 팔을 살짝 뒤집으면서 디귿자로 올렸다가 내려줄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디귿자로. 이때 가슴이 함께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첫째, 어깨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바벨을 몸에서 많이 멀리 보내거나 팔꿈치를 지나치게 높이 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째, 레터럴 레이즈와 마찬가지로 팔이 올라가는 동작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셋째, 이지발을 활용하면 손목이 지나치게 꺾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덤벨 와이 레이즈. 덤벨 Y 레이즈는 등 근육의 균형적인 강화와 교정, 그리고 어깨 주변의 회전 근개 안정화와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몸에서 덤벨이 멀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중량은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처음에는 꼭 왼손이나 가벼운 덤벨로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덤벨 가운데를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팔을 들어서 상체를 Y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팔은 구부러지지 않게 위로 쭉 올려주는데요. 팔만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등 아래의 하부 승모근의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등이 굽지 않도록 해주세요. 둘째, 덤벨을 뒤로 넘길 때 최대한 귀 옆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레이즈 동작 시 어깨를 낮추고 덤벨을 든 손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옆으로 멀리 보낸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행해 주시면 승모근보다는 측면 삼각근에 제대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덤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덤벨이 올라갔을 때 손이 땅에 수평이 되는 것보다 엄지가 위로 향하게 자세를 바꾸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수평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이 부분에서 여기에 뭔가 봉이 있다고 생각하고 팔을 걸어주면서 어깨를 옆으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서 들어오는 동작 20개 가볼 겁니다.
엄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측면 삼각근에는 충분한 자극이 들어가고요. 상체를 살짝 숙여주는 것으로도 부상을 예방하면서 자극을 더 강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만약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정 안 맞는다면 벤치 앞으로 기울여서 덤벨 운동하는 Y 레이즈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일차입니다. 한혜진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몸이라고. 저는 이걸 진짜 체감했는데 몸만큼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대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몸은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덤벨 로우입니다. 로우는 각도나 그립 종류를 그립을 잡는 너비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등을 키울 수 있는 동작이에요. 날개뼈를 먼저 끌어모으고 그 힘을 이용해서 상체 일어나지 말고 덤벨만 당겨주세요.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날개뼈를 조여서 뜨지 않게 누르고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탁 물어주는 느낌, 탁 집어주는 느낌으로 조여서 1초 홀딩해주고 다시 당겨주세요. 거북목, 라운드 숄더 교정이나 바른 자세를 몸으로 익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돼요. 덤벨의 형태 때문에 가동 범위가 더 넓게 잡힐 수 있고 좌우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하는 덤벨 로우랑 바벨 로우를 병행해주는 겁니다. 케이블 로우입니다. 바벨 로우나 덤벨 로우와는 다르게 머신에 앉아서 진행하는 동작으로 코어를 잡기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등운동 동작이에요. 케이블에 로프를 걸어주시고 앉아서 다리를 산모형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대로 팔 당겨서 날개뼈 모아주고 천천히 늘려서 등에 힘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 최대한 뽑았다가 조이고 다시 늘려줄 거예요. 케이블의 장점은 등을 진짜 힘을 준 상태로 늘리기가 너무 좋아서 항상 루틴에 많이 추가를 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당겼다가 늘어날 때 팔꿈치를 최대한 나중에 펴려고 노력해보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나중에 펴고 등이 뽑히고 팔꿈치를 펴면서 끝까지 늘리면 힘이 들어가 있죠. 근데 힘이 빠지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힘 준 상태로 최대한 늘리기. 날개뼈를 조여서 모아주는 운동을 병행해주시면 말린 등과 어깨를 펼 수 있으니 정말 추천하는 동작입니다. 랫풀다운입니다.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을 잡은 다음 팔이 아니라 등의 힘으로 당겨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랫풀다운 하실 때 이 항상 다리 받침대에 허벅지를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척추를 세워주세요. 네. 그래서 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래 원판을 깔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대로 어깨랑 등을 끌어내리면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그리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아래쪽으로 당겨오는데 최대한 손의 힘은 빼고 팔꿈치를 접으면서 당겨주시고 당겼을 때 등에 힘을 한번 줘서 꾹 눌러주시고 다시 천천히 풀어주실 거예요. 턱걸이와 가동 부위는 거의 같고 좁게 잡을수록 등 근육 안쪽이 넓게 잡을수록 상부와 바깥쪽이 발달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넓은 그립으로 실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바 암풀다운입니다. 팔을 활용해서 암풀다운을 하게 되면 팔이 내회전된 상태를 고정해줄 수 있어서 안정적인 팔의 궤적으로 암풀다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체 정렬을 맞춰 팔을 잡고 등의 긴장을 잡아줍니다. 손목이 굽어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광배근을 늘려줍니다. 고관절 방향으로 그대로 팔의 궤적을 유지하면서 당겨줍니다. 이제 암풀다운 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내릴 때 등에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을 무리해서 내리려고 하시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고 어깨가 솟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팔꿈치는 펴주고 긴장을 줄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이 반원을 그리면서 당겨지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당겨주시고 당기면서 동시에 가슴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확장시켜 열어서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때 확장시키면서 갈비뼈가 같이 열려서 복부에 힘이 빠지지 않게 확장을 시키되 갈비뼈는 닫아주시고 어깨 역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뒤로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보내주세요. 어깨를 뒤로 쭉
근데 어깨가 계속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계속 어깨가 굽어 있기 때문에 다 내렸을 때 이 등 근육의 자극보다는 말려있는 어깨로 인해서 위쪽 승모근에 자극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의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허리가 과하게 아치 혹은 반대로 말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둘째, 어깨가 솟지 않도록 누르는 힘을 일정하게 줍니다. 풀어봅니다. 덤벨 풀오버는 팔을 신전시키는 과정에서 광배근을 자극하여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또 팔을 젖히는 과정에서 가슴 근육을 신장성 수축해줄 수 있어서 가슴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벤치에 누워서 덤벨을 잡아주세요. 초보자분들은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는 것은 방지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덤벨을 뒤로 천천히 내려주고요. 호흡을 뱉으면서 덤벨을 다시 올려주면 되는데요. 덤벨 풀오버를 할 때는 팔꿈치를 다 펴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안정적인 자세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팔꿈치를 쫙 펴고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둘째, 허리를 많이 꺾어 갈비뼈가 지나치게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4일차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꼭 언젠가는 건강 문제 때문에라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30대니까 주변에 건강 때문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언제라도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에 1회라도 내 몸을 위해서 꼭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 후면 어깨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변형입니다. 등을 살짝만 말아준 상태에서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줍니다. 등을 아주 살짝만 말아주면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화해줄 수 있어요. 등이 접히지 않는 구간까지 올려야 승모근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후면 어깨만 콕콕 자극해줄 수 있거든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할 때 포인트는 이 팔을 펴는 힘, 펴는 힘을 빳빳하게 준 상태에서 바깥으로 보내줄 거고요. 하실 때에는 어깨 위로 올라오지 않게 눌러주시고 수평하게 팔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후면 어깨를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을 가로로 진행했을 때에는 후면 삼각근을 깊이 사용해 줄 수 있고 덤벨을 세로로 마주보게 진행했을 때에는 후면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많이 자극할 수 있어요. 오늘은 팔에 살짝 힘을 줘서 쫙 펴고 진행할 예정인데요. 삼두와 후면 어깨 사이를 분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꿈치를 쫙 펴는 힘을 동작 내내 주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팔은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뒤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트는 2kg를 하고 1차 5kg를 바로 이어서 가볼 거고요. 3kg 하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버겁고 2kg로는 조금 추가 부하를 주기가 어려워서 드롭 세트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깨에서 자꾸 소리가 나면 살짝 팔을 앞으로 보내서 올려보세요. 인클라인 벤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인클라인 벤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인클라인 각도의 벤치에 몸을 기대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입니다. 벤치에 기대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의 중간 범위로 레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벤치의 각도에 따라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수직으로 팔을 들어 올리면 어깨 측 후면에 힘이 들어가 동그란 어깨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이에요. 삼각근의 힘이 약한 경우에는 삼각근보다 승모근의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상급자에게 추천드립니다. 벤치에 가볍게 몸을 기댄 후에 팔을 지면과 수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살짝 라인업을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 팔꿈치가 덤벨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덤벨을 양옆으로 올려줍니다. 요즘에 레이즈를 할 때 너무 수평까지만 올린다기보다는 조금 높이 올리면서 어깨를 전체적인 가동 범위로 많이 사용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어깨를 너무 수평하게만 쓰지 말고 높이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도 레이즈를 추가해 보시면 더 근육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으실 겁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풀 범위로 진행해 볼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제한된 가동 범위인 어깨와 수평 정도까지로만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회전근개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중량을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운드 숄더, 상완골 전방월주, 익상 견갑인 경우에도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꾸 어깨에 충돌, 소리가 난다면 덤벨을 올릴 때 손이 수평이 되는 것보다 엄지가 살짝 위로 향하게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첫째, 골반을 빼서 몸통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시고 둘째, 사선으로 덤벨을 들어주세요. 셋째, 그립은 엄지가 위로 오게 해주시고 넷째, 날개뼈를 살짝 같이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쳤으면 2kg 두 개를 잡고 업라이트 로우를 진행해 볼 거고요. 덤벨로 하기 때문에 바벨로 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팔 모양을 기역자를 만들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닥과 수평하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공간을 여유 있게 써서 업라이트 로우를 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진행하는데 요거를 살짝 기역자에 가깝게 만들면서 20개 가보겠습니다. 덤벨로 업라이트 로우를 진행하게 되면 어깨의 궤적을 내 몸에 맞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바벨과 케이블보다는 덤벨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론트 레이즈와 전거근 운동입니다. 팔꿈치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덤벨을 위로 밀어주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계속 견갑골 아래에 힘을 주시면서 들어 올리시면은 아주 그냥 미미하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앞으로 날개뼈를 밀어주면서 20번 가보겠습니다. 전거근은 라운드 숄더로 인해서 등이 굽고 날개뼈가 위로 들리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강력한 근육인데요. 전거근의 힘을 키워서 날개뼈를 뒤로 회전시키면 어깨 관절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견갑골의 정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덤벨을 위로 드러낼 때 날개뼈를 앞으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면 전거근의 자극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 레이즈. 덤벨이 몸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멀리 보내줬다가 천천히 내려줄 거예요. 20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1위는 체육이거든요. 진짜 부동의 1위였던 운동이 왜 어른이 되면 가장 하기 싫어지는 건지. 잘 생각해보면 운동이 싫고 힘든 게 아니라 삶이 피곤해져서 운동할 기운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운동 자체는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즐기면서 운동해봐요. 원레그 프레스랑 추가 자극 운동입니다. 싱글레그 프레스를 하게 될 경우 양쪽 다리로 레그 프레스를 할 때보다 가동 범위를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 운동의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부터 무릎, 정강이가 일직선을 유지하는지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기본 레그 프레스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상시 하던 무게보다 조금 절반 정도로 맞춰서 줄여주신 상태에서 발을 대각선으로 짚어줄 거예요. 대각선 45도 정도로 짚어주고 상체도 같이 살짝 틀어줄 거예요. 틀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지나치게 펴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면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엉덩이 밑에 끝까지 사용해서 보내줄 거예요. 내려갈 때 살짝 대퇴골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발바닥으로 밀어주세요. 고관절을 깊숙이 접어서 한쪽 엉덩이에 온전히 집중해 줄 수 있습니다. 레그프레스 원판이 아래로 내려올 때 꼬리뼈가 말리지 않도록 계속 꼬리뼈를 뽑아내면서 엉덩이 아래까지 늘려주세요. 엉덩이에 힘을 주지 못해서 말릴 경우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햄스트링, 허벅지 뒤와 엉덩이 운동을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데드리프트는 무릎 위치와 무게중심에 따라서 허벅지 뒤쪽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등에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생각보다 조금 쉽지는 않은데 먼저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로 삼아주시고 그대로 고관절과 엉덩이를 뒤로 눌러서 빼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을 너무 안 구부리고 다 펴버리면 오금 쪽에 당기는 느낌이 너무 들 수 있으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무게중심을 엉덩이랑 뒤쪽으로 쏟으면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상체만 내리게 되면은 허리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허리를 잡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려가주시고 여기에서 엉덩이를 한 번 더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뒤꿈치부터 끌고 올라와 줄 겁니다. 덤벨로 진행할 경우 가동 범위가 바벨처럼 붙어있지 않아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와 등 근육이 개입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났다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변형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는 엉덩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엉덩이를 늘려줄 수 있는 운동으로 오늘은 무게중심을 앞으로 더 쏟아줄 수 있도록 뒤에 다리 무릎을 접어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해볼 거고요. 원래는 한쪽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쭉 뻗어주는 형태로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지지하고 얘를 구부려서 최대한 아래로 쏟아줄 거예요. 아래로 쏟아서 이 밑에가 정말 다 늘어나게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려줄 겁니다. 이게 쉽진 않지만 골반이 많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레그를 할 때 이렇게 뒤집혀서 내려가지 않게 몸통을 최대한 곧게 만들어주시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서
중심을 아래로 쏟아주세요. 올라올 때는 상체를 말아서 올라온다는 느낌보다 뒤꿈치를 지그시 눌러 엉덩이 힘으로 지그시 올라와줍니다. 스텝업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운동으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못하는 경우 스텝업을 강력 추천합니다. 양손에 자신에게 맞는 중량의 덤벨을 들고 계단이나 벤치 위에 올라가주세요. 벤치에 한쪽 발을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대각선 앞으로 올라갔다가 디디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엉덩이 밑을 누르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조금 숙달이 된 경우에는 덤벨 가벼운 거 2, 3kg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계단이나 발판의 높이는 발을 올렸을 때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어야 합니다. 스텝업을 하실 때에는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엉덩이 쪽에 자극을 주면 좋지만 이때 무릎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옆엉덩이에 힘을 주지 못하는 경우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모든 동작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동작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도 높은 하체입니다. 저는 운동하기 싫은 날에는 처음부터 가기 전에 강도 높은 하체 루틴을 짜서 가요. 하기 싫은데 강도 높은 하체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강도 높게 운동을 해내고 나면 운동하기 싫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뿌듯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보폭에 따라서 내로우 스쿼트, 기본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폭을 넓게 벌린 와이드 스쿼트를 할 때 대둔근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틴에 자주 배치하는 편입니다. 발끝은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는 것이 좋고요. 중심이 뒤로 가 있게 되면 중둔근 쪽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허리가 잘 서 있어야 무게가 효율적으로 엉덩이에 실릴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잘 세워주시고 앉으면서 발끝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줍니다. 일어날 때도 허리가 굽지 않고 펴진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이때 무게가 앞꿈치에 실리면서 일어나면 종아리와 앞쪽 허벅지만 자극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항상 뒤쪽에 주세요. 바로 이어서 점프 스쿼트로 연결해 줄 건데요. 근비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속근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점프 동작을 섞어주는 플라이오메트릭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척추를 무게로 직접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 쪽에 발생하는 토크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엉덩이 자극은 최고인 동작이에요. 무게를 양쪽에 들고 중심이 중앙에 있어서 엉덩이에 수직 저항을 줄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린 후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쪽 다리는 바닥에 위치시키고 시선은 먼 정면을 바라보면서 정수리를 위쪽에서 당기듯이 높여줍니다. 꼬리뼈와 정수리는 최대한 멀리 보내주는 느낌을 가져가주세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무리해서 무게를 들고 하지 마시고 맨몸으로 천천히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높지만 부상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무게는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원레그 핵스쿼트입니다. 핵스쿼트는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는 다관절 복합 운동입니다. 사실 핵스쿼트 자체는 하체 근육을 전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운동기구인데요. 바벨의 무게가 발 중앙에 오는 백스쿼트와 다르게 상체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세워져서 무게가 중앙이 아닌 뒤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보통은 두 발로 진행하지만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에 이어서 원레그로 진행하면 진짜 매운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려가면서 패드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게 상체에도 단단히 힘을 주셔야 하고요. 올라올 때 엉덩이가 패드에서 떨어지면서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리버스 하이퍼입니다. 리버스 하이퍼는 윗엉덩이, 옆엉덩이를 타겟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허리에도 큰 자극 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루틴에 꼭꼭 넣어보세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밴드를 벌리는 힘을 계속 넣어서 중둔근에도 자극을 줍니다. 해부학적으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는 20도 정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어브덕션 동작을 추가한다면 중둔근에도 추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다면 꼭 어브덕션을 추가해보세요. 살면서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단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가장 변화가 느렸던 것도 운동이에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한 결과는 3개월 뒤부터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3개월만 딱 눈 감고 열심히 해보세요. 티바로우입니다. 티바로우는 바벨의 한쪽은 바닥에 고정하고 한쪽에 원판을 끼워서 당겨주는 운동입니다. 광배근, 능형근, 대원근, 기립근까지 운동할 수 있어요. 무릎을 약간 굽히고 하복부를 지지대에 고정한 후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도록 발을 잡아줍니다. 하복부 힘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배근의 힘을 이용해서 등을 젖히면서 모아줍니다. 내려놓을 때도 등의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늘려주세요. 암풀다운입니다. 평소 등 운동했을 때 등 자극이 떨어지는 분들은 암풀다운을 루틴에 자주 추가시켜보세요.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특히 등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암풀다운으로 등 근육을 쉽게 느껴볼 수 있어요.
척추 정렬을 바르게 맞춰서 상체 각도는 45도 정도로 숙여줍니다. 허리가 과한 아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무릎에 체중이 지나치게 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운드 숄더인 경우에는 어깨가 안으로 내회전되어서 말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날개뼈와 어깨를 함께 뒤로 모아 누르는 느낌을 주면서 손바닥을 눌러주세요. 암풀다운을 할 때 바의 궤적은 반환을 그리면서 움직이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그립을 너무 좁게 하면 가동 범위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손목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도록 해주세요. 셋째, 손목을 지나치게 움직이면 손목 통증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손목은 잘 고정해주세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덤벨을 양손에 들고 고관절을 접어 상체를 약간 숙여줍니다. 팔꿈치를 답혀지 않고 살짝 구부려준 다음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옆으로 보내주세요. 올렸던 덤벨을 다시 천천히 내린 다음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때 후면 삼각근에 계속 텐션이 잡혀 있어야 해요. 주의사항 첫째, 견갑골이 심하게 움직이면 후면 삼각근보다 등이 타겟될 수 있어서 되도록 견갑이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고개를 들면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은 45도 아래를 쳐다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게 되면 자극을 느끼지 못해요. 처음엔 적당한 무게로 실시해 주세요. 넷째, 앉아서 실시하면 더욱 높은 고립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후면 삼각근은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중량보다는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근성장에 효과적입니다. 페이스풀입니다. 앉거나 서서 케이블 높이를 내 이마 위치나 이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오도록 세팅해주세요. 손바닥은 서로 마주보도록 잡아줍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로프를 이마로 당겨주세요. 이때 어깨 후면의 힘을 유지한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페이스풀을 할 때는 어깨를 살짝 외회전해 주시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로프를 잡고 머리 쪽으로 팔을 외회전한다는 느낌으로 뒤로 보내주세요. 둘째, 손과 손 사이는 너무 가깝지 않게 해주세요. 손과 손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날개뼈가 모이면서 후면 어깨에 자극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과 손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벌려주세요. 다섯째,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입니다. 케이블 리버스 플라이는 후면 어깨 그리고 등 상부 강화까지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조금 낯설긴 하지만 후면 어깨에 진짜 자극이 잘 오니까 꼭 해보세요. 케이블을 머리 정도에 위치시켜줍니다. 상체 각도를 살짝 기울여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케이블을 교차하여 잡고 수평으로 바깥으로 밀어주고 천천히 다시 안으로 모아주세요. 사실 저도 운동하기 싫은 날이 때때로 많지만 그럴 때는 가서 한 세트만 하자 혹은 가서 걷기만 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더라도 막상 한 세트 하고 나면 절대 한 세트만 하게 되지 않거든요. 오늘의 운동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체스트 프레스 운동은 머신에 앉아서 그립을 잡고 가슴 앞으로 무게를 밀어냈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주는 동작이에요. 가슴 근육 강화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설정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밀었을 때 보면은 가슴보다 바가 아래에 있죠. 바랑 가슴이랑 비슷한 높이에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조정해 볼게요. 촙. 촙. 그리고 한 세트 밀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열어주시고 내려갈 때 늘리고 밀어낼 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 최대한 잡아서 의자의 높이를 잘못 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깨 충돌이 발생하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손잡이를 잡을 때에는 손이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도록 해서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팔꿈치의 방향은 내가 밀고자 하는 방향과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은 첫째,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시점에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셔야 됩니다. 둘째,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체스트 플라이입니다. 가슴 근육을 안쪽까지 모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무거운 무게로 하기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잘 잡아야 하는 머신입니다. 좌석 높이를 조정해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약간 아래에 오도록 해주세요. 가슴을 들고 어깨를 뒤로 펴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손잡이를 잡습니다. 가슴의 힘으로 팔을 안으로 모아주세요. 주의사항 첫째, 팔꿈치가 다펴지게 될 경우 팔 근육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둘째, 어깨의 위치, 팔꿈치의 위치는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는 전면 삼각근에 주로 개입을 주어 발달시키는 운동이에요. 팔을 허벅지 앞으로 모으고 덤벨을 쥔 손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주세요. 주의사항 첫째, 레이즈는 너무 무거운 무게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손의 힘은 최대한 풀어주시고 덤벨이 팔꿈치에 있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들어주세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와 더블 프레스입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면 승모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로 진행해주세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운동해줍니다.
어깨 높이 이상 덤벨을 올리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 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 반동을 이용해 주기보다는 팔을 멀리 보낸다는 생각으로 어깨 자극을 잡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인클라인 벤치 후면 어깨 운동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어깨 후면 자극에 집중하지 못하고 허리와 코어의 자극을 뺏겨서 힘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클라인 벤치에 상체를 붙여서 진행하게 되면 후면 삼각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측면 어깨를 운동했던 무게보다 더 가볍게 수행해주세요. 벤치에 기대주시고 그대로 손을 뒤집어서 위로 뻗었다가 가져오고 뒤집어서 위로 뻗었다가 가져오는 동작. 최대한 어깨랑 가슴이 말리지 않게 펴주고 등 쪽에도 힘을 잡아준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한테 웨이트를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안녕.